한 남자를 다시 살린 이야기.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서울 영산의 삼각지 뒷골목엔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된 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지만 그러나 찾아간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국수집에 가게 된 저는 분노의 참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낚아채더니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듬뿍 넣어주었습니다. 그걸 다 먹고 난 저는 국수값 낼 돈이 없어 냅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을 뒤따라 나온 할머니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도망가던 그 남자는 배려 깊은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그만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파라가 예수 성공한 그는 한 방송사에 전화를 하면서 이 할머니의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곱게 자랐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분에 넘치게도 대학을 졸업한 남자로부터 끈질긴 중매욕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건축일 하며 너무도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은 41살이 되는 때 사남매를 남기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사남매를 키우느라 너무도 고생이 극심해서 어느 날 연탄불을 피워놓고 사남매랑 같이 죽을까 하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에 다시 마무리를 우려낸 국물로 용산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익고 불어서 별로 맛이 없던 국수를 계속 노력한 끝에 은근히 밤새 끓인 할머니 특유의 다시물로 국수 맛을 내서 새벽부터 국수를 말아 팔았습니다. 컴컴한 새벽에 막노동, 학생, 군인들이 주된 단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 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고작 4개 테이블로 시작한 국수집이 지금은 조금 넓어서 군 걸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은 밤이면 이 할머니의 침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국수 가게에서 일하던 아줌마를 데려다 주러 갔다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잠그고 한 달, 두 달, 무려 넉 달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문에는 이런 쪽지가 붙었습니다. 박중령입니다. 어제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대게도 안 계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제발 가게 문 열어주십시오.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살아요.
가게 문 제발 여세요. 어떤 날은 석장, 어떤 날은 넉장, 사람들로부터 편지 쪽지가 계속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시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지로 힘을 얻은 할머니는 그제서 다시 국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가게는 이제 국민의 국수집으로 불려집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배려와 사랑의 다시물을 밤새 우려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게 다 파라가의 사랑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날래냐. 할머니는 오늘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연민입니다. 향기 나는 나무는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힙니다.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축복받는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